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후식밀과 여름부터 한 겨울 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현재 상태는 좀 체력이 높은 대신에 매력과 기품이 낮은 상태인 것 같아요. 대회 한번 해보죠. 토크. 오, 인사. 아빠 안녕.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요. 그래. 스케줄을 짜볼까요? 오늘은 바캉스 한번 가볼까? 여름이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어차피 앞에는 두 달은 공부를 해봤죠.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봅시다. 아이 돌보기와 농장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휴식은 그래요. 이거 자유행도 한번 해봤는데 이걸 할 바에야 차라리 외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캉스는 다음에 가고 일단 외출 먼저 합시다. 안 가본 곳이 많죠? 이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달은 이 스케줄을 시행합니다. 생활비가 30골드 듭니다. 좋아, 좋아. 네가 새로운 아르바이트로구나. 엠마 씨좀 낯익은데? 난 여기서 보물을 하고 있는 엠마라고 해. 잘 부탁해. 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로시크.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란다. 아이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이 중요해.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해보자. 오, 좋아. 애기가 머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 좋아. 매력이 떨어지네요. 감수성 오르고요. 이 기질이라는 게 성품 같은 것 같죠? 오, 잘한데? 소질이 있는데? 오, 완벽했어. 대단하네. 아이들도 잘 따르고 언제나 이랬으면 고마울 텐데. 감사합니다. 모두 귀엽고 착한 아이들이네요. 얼굴 빨개진 거 봐. 그리고 이번엔 열심히 한것 같으니 보너스야. 오, 좋아, 좋아. 아하. 안녕. 네가 오늘부터 우리 농장 일을 도와줄 미리니. 이름이 너무 농장이라 잘 어울려요. 그쵸? 하물을 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로시크.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그럼 일단 일을 시작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어떤 일을 하면 되죠? 그렇구나. 일단은 가축을 돌보고 작물을 심고 거두고 나머지는 출하라든가. 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어쨌든 힘쓴 일이 많아서 여자아이한테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오. 그럼 고맙지. 아, 그리고 동물을 돌볼 때는 살살. 알겠지? 네, 열심히 할게요. 젖소가 있어. 오, 좋아. 매력이 떨어지는군요. 메르쿠다 이제. 감수성도 떨어지고요. 어이구야. 소가 화낸다. 어이구야. 지력도 떨어져요. 별로 안 좋은데. 수고했어. 먼지라도 좀 털고 돌아가. 네, 고맙습니다. 아하, 오늘은 성에 가볼까요? 야, 꼬마 아가씨, 성에는 웬일이지? 샘슨 씨. 응,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딱 봐도 그 예의범절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 소녀의 말투죠. 하하하, 특이한 아이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히는 만나지 못한단다. 성내 아는 사람이나 연줄이 있어야지. 샘슨 아저씨께서 좀 연줄이 되어주시면 좋을 텐데. 역시 안 되나? 표정 변했다. 뭐,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서 마음에 들수 있도록 해보거라. 그리고 꼬마 아가씨는 아직 예절이 부족하구나. 오호, 그렇죠. 하하하, 놀란 거 봐. 예절? 예절 교실에 다녀보면 좋을 거야. 오, 위치를 알려주지. 아, 이런 식으로 교육이랑 알바를 늘려가는 거구나. 고마워요. 좋아, 좋아.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말 상대라도 해줄게. 솔직히 나도 좀 심심하거든. 좋아, 좋아. 성에 가면 이제 만날 수 있구나. 내 편이 생겼어. 그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요?
저번에 거리 안 가봤죠? 우리 가게 모토는 청결, 쾌적. 다른 여관에 지지 않을 자신 있어. 어허, 페트먼 씨가 여관을 하시는구나. 혹시 알바 안 필요하세요? 몇 번이나 묵으러 오는 손님도 많고, 이 마을 최고 여관이지. 이건 좀 과장인가? 그 다음에는 어디 가볼까? 양품점이랑 레스토랑, 도구점, 교회는 저번에 한번 가봤죠. 양품점 먼저 한번 가볼까? 어서오세요. 아주 귀여운 손님이군요. 난 테사, 이 가게의 주인이에요. 원하는 옷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요. 기다릴게요. 아, 살 수는 없구나. 오조사마, 서로서로 오치노후원이 모도라레르 시간데스. 아가씨,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왠지 능력치는 제가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무술은 왜 올랐지? 성재기 문지기를 만져서 그런가? 오, 좋아. 7월. 다정하게 말한다. 와타시 쿄모 겐키다요. 나 오늘도 건강해요. 파파모 겐키데 요카타네. 오, 우리 양심 떨어지니? 아빠도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이거 혹시 거짓말이야? 빈말이니? 양심이 찔렸구나. 미안해. 스케줄을 갑시다. 아하, 예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늘려가는 거군요. 어쩐지 4개밖에 없더라. 예법 한번 받아볼까요? 예법 받고 알바를 농장을 가야 되나? 농장이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근데 아이돌 보기를 좀 잘하는 것 같죠? 잠깐만요. 스트레스가 11이네. 어? 많이 있다. 아이돌 보기 한번 가볼게요. 알바를 먼저 하자. 이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달은 이 스케줄을 시행합니다. 생활비가 30골드 듭니다. 잘 왔어요. 허허. 오늘도 바쁘니까 잘 부탁해. 오, 좋아 좋아. 굳이 빨리 감기 버튼 안 눌러도 나름 빨리 가는데요. 어? 실패했다. 아, 완벽하지 못했다. 내 보너스가 날아갔다. 내게 아니라 딸 거지만. 후, 수고했어요. 간신히 아무 일 없이 끝났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요로시쿠. 자네가 미일인가? 처음 보는군. 예법을 가르칠 스나티네이세. 아, 이름이 좀 어렵다. 세상은 변화가 아주 심하지. 하지만 어떤 시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 밑바닥에 있는 것은 예의다. 착실히 예법을 익히면 만사에 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호. 어디를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숙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확실히 가르치겠다. 자, 요로시크. 엄할 것 같은 선생님이다. 어이구야, 시작부터? 아, 피로가 쌓여서 그렇구나. 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그쵸? 어이구야, 기껏 왔는데 다 실패하네. 근데 프라이드도 오르고요, 양심 기쁨 다 올라요. 어이구야. 계속 실패하는 거야? 어이구야, 안돼.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래? 이런 곳에서 맡겨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우, 죄송해요 스나테 선생님.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문지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이쿠, 또 왔구나. 부지런하기도 하지. 그래서 누굴 만나고 싶은 거지? 오늘은 문지기 아저씨. 이게 딱 보니까 품에투가 딱 생각이 나네요, 그쵸? 난 문지기와 얘기하러 왔어. 일부러 나를 만나러 온 거야? 좀 부끄럽군. 수고 많으시네요. 갑옷이 언제나 반짝반짝해요. 응? 그럼 물론이지. 웃는 거 봐. 웃을 때 눈이 크니까 이 눈두덩이도 굉장히 크네요. 아무렴, 문지기는 성을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를테면 간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깔끔하게 손질해줘야 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는 확실히 하는 거네.
그렇지. 만약 불순한 놈이 성내에 들어가려 하면 내가 순식간에 내쫓아버린다고. 오호. 물론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쳇, 뭐야. 우리 딸왜 그래? 우리 딸 착한 아이잖아. 핫핫핫. 문진이가 따분하다는 건 평화롭단 증거지. 오, 그렇죠. 그렇구나. 지명도가 올랐어요. 아하, 이런 식으로. 오호, 좋아, 좋아. 대화 내용이 은근히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는, 오늘은 도구점. 어서오세요, 아가씨. 이야기 좀 하고 가겠어? 오늘은 한가해서 괜찮아. 역시 신기해. 사람이 어느 주기가 있어서 한가할 때는 정말 한가해. 오, 그렇죠, 정말. 지금처럼 말이야. 하하하. 그 다음에 어디 가보지? 레스토랑. 음식을 가리는 건 좋지 않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놓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싫어하는 음식도 맛있게 할수 있어요. 결국엔 광고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오조사마, 서로서로 오우치노 후원이 모도라레르 지간 데스. 왜 업보가 올랐을까요? 뭐 때문이지? 어호, 업보가 오르다니. この服が一番だよね。아,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대화가 뜨기도 하는구나. 역시 더운 날엔 이것이 제일이에요. 좋아, 좋아. 하지만 오늘은 다정하게 말한다. 인사할까? 다정하게 말한다면 양심이 찔리던데. 優しいパパ大好き。다정한 아빠 너무 좋아요. 私もいい子でいるから、パパも거봐. 私のこと大好きでいてね。이게 거짓말인가 봐. 자꾸 양심이 찔려 해. 나도 착한 아이가 될 테니까 아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 응석받이가 된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떨어지나요? 어쩌면 그 양심이라는 게 어른스러움의 척도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바캉스 한번 가보죠. 교육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다 실패한 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쵸? 아직은 알바를 할 때야. 농장 먼저 하고요. 농장을 두번 할까? 기왕에 가는 거 이렇게 하죠. 이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달은 이 스케줄을 시행합니다. 생활비가 30골드입니다. 힘든 일도 많겠지만 열심히 해줘. 오늘은 일을 제대로 했다. 좋아, 좋아. 매력이 0이 되겠는데? 오, 좋아, 좋아. 이대로 완벽하게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알바를 끝내자. 얍, 오, 됐다. 밀시, 장래성 있구만.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줘. 네, 열심히 할게요. 오, 또 발그레 한다. 잘해주었으니 조금이지만 보너스를 줄게. 오, 많이 주셨는데? 힘든 일도 많겠지만 열심히 해줘. 연속으로 하지 않는군요. 어이구야. 피로가 많아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오, 좋아, 좋아. 꽤잘 하는데? 체력 곧 있으면 100될것 같아요. 매력이 0 됐다. 수고했어. 먼지라도 좀 털고 돌아가. 네, 고맙습니다. 오, 이번 주는 바캉스군요. 아하. 피부는 품앱4에서도 이렇게 챔박 신세구나.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저택은 저에게 맡기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녀오십시오. 다녀올게, 큐브. 오!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조금 화면이 크지 않은 게 아쉽네요. 그냥 전체 화면으로 채워주지 왜 이렇게 했을까? 와, 굉장하다. 하늘과 물이 연결돼 있어. 이게 바다란 거구나. 그리고 또 딸의 감상을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차가워. 하하하. 아빠, 이쪽. 오,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물을 만진다. 갑자기 물을 뿌린다.
함께 모래성을 쌓는다. 아, 2번이 좋을까 3번이 좋을까? 둘 다 좋은 추억일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을 뿌린다. 함께 모래성을 쌓는다. 모래성을 쌓을까요? 어, 저기 아빠 뭐해요? 아하. 근데 피로는 오히려 오른 것 같죠. 이게 아까 선택지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수성이 오르든가 다른 게 오르든가 하나 봐요. 와, 산 만드는 거야?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할래요. 오, 좋아. 아, 피로 내려간다. 옳지, 옳지. 아하, 좋아, 좋아. 돈은 쭉쭉 빠져나가죠. 어서 오십시오. 오조사마, 바캉스와 楽しかった ようですね. 아가씨, 바캉스는 즐거우셨나 보군요. 네, その顔を見れば 誰でも 分かりますよ. 하, お部屋で 土産話でも 聞かせてくださいね. 약간 큐브의 말투도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알 겁니다. 그럼 방에서 바캉스 얘기라도 해주세요. 오, 단나사마. お城から今年の給付金が届いていますよ. 大切に使いましょうね. 가을이 된 것 같죠. 주인님, 성에서 올해 양육비가 도착했습니다.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일까? 1400원인데. 어? 아, 500골드. 품에2랑 똑같네. 옷 먼저 갈아입죠. 평상복. 마음에 드는 평상복. 여름 옷으로부터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호. 평상복도 굉장히 예쁘죠. 아빠가 사주신 이 옷 너무 좋아요. 인사. 오, 올랐다. 아빠 안녕.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요. 하하, 매력이 0이 됐어요. 9월도 한번 해볼까요? 설마 수학자인가? 아하, 똑같네요. 오늘부터 왕국 주최 수학자입니다. 수학제는 농사의 수확이 끝난 이 시기에 열리는 나라 전체의 축제로서 한 달에 걸쳐 행해집니다. 우리 딸의 이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축제인데. 아하, 이 동안은 아르바이트나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즐거운 축제이므로 아가씨와 함께 가시죠. 오, 그냥 구경도 갈 수 있나? 준비는 됐습니까? 오, 네. 가자, 가자. 오, 수학제. 오, 오, 이런 일러스트도 나오는구나. 왜 전체 화면이 아닐까? 와, 사람이 많아서 활기가 넘치네요, 아빠. 야, 오조장. 1번 도다이. 음아이소. 아가씨, 한 개 어때? 맛있단다. 하나 사줄까? 와, 맛있겠다. 아빠, 저거 사주세요. 네? 오, 그럼, 그럼. 에이, 마이도. 알았어. 알았어, 사준구나.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아, 고마워요, 아빠. 응, 맛있다. 어, 저기, 다음은. 어허. 그래요, 아가씨. 수학제에선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군요. 많은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답니다. 어떠세요? 미래를 위해 견학해 보시겠어요? 좋아, 좋아. 그래, 재밌을 것 같아. 아하, 그치만 전부 볼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가씨? 네, 아빠, 뭐를 보러 가면 좋을까? 아, 아빠, 어떤 걸 보러 가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하나밖에 못 보는 것 같은데. 댄스 볼까요? 그쵸. 예술제 궁금하긴 한데 그림 그리는 걸 것 같고. 댄스 콘테스트. 어허. 궁중무용부터 민족무용까지 다양한 춤이 필요되는 대회입니다. 어허. 잘 고른 것 같아요. 수학제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경기예요. 오, 이 시리즈의 딸은 약간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애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리광이. 춤이라면 나도 자신 있어. 봐요. 귀엽죠, 아빠? 오, 잘하시는군요. 내년엔 아가씨도 콩쿠르에 참가하시겠군요. 좋아, 좋아. 어? 그림이 원래 안 나오나요? 아, 나온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거구나. 아, 춤추는 건 못 보는구나. 아, 재밌다. 이거 봐. 아까 그 사람의 춤춤이야. 어, 기품이 올랐다. 어차피 떨어질 기품. 아가씨, 꽤 그럴듯 하신데요. 큐브가 너무 자기 딸 보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 그럼 시간도 됐고 무술 대회를 보러 가실까요? 어? 아까는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면 자리가 있겠군요. 오. 와, 다들 강해 보인다. 어린애가 와도 되는 거야? 아버지, 다음은 어디가 이길까? 난 저기 저 큰 사람 강해 보여. 응? 아빠는 다른 사람이 이길 것 같아. 그런가? 몸도 작고 분명 질 거야. 이게 저 같죠? 이 옆에 있는 게. 오. 아, 시작이다. 아, 또 시간이 경과되고. 대회 장면 안 보여주나 보다. 오. 와, 저 작은 사람 정말 이겼다. 굉장해. 아버지 말대로야. 저 사람 다음에도 이길까? 재밌다. 아빠. 그래, 아빠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나와. 어? 나도 저 사람처럼 강해지고 싶어. 어? 두 번째 건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 같고. 대답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대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딸 될 수 있어. 아하, 아까 오른 기쁨 떨어졌다. 프라이드가 올랐네요. 그래. 난 아빠의 딸인걸. 분명 강해질 거야. 그래, 넌 그리고 이자벨의 딸이니까 더 강해질 거야. 좋아, 열심히. 자, 오조사마. 次の 시합이 始まりますよ. 그럼 아가씨, 다음 시합이 시작됩니다. 이분 너무나 겁에 질려 계신데. 힘내라, 힘내라. 아하,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 오늘은 뭘 할까? 아직 안 끝났어? 오, 여자아이 목소리. 여봐라. 손님인가? 큐브는 없나 보네. 오, 야,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아이쿠야. 열어버렸어. 하이, 또 나타. 네, 누구세요? 이 자리에 누가 나올 것 같죠? 오. 기가 센 여자아이. 아, 약간 여자아이긴 한데 그 보이시함이 있네요. 그쵸? 아, 귀엽다. 오, 너는 이 집안 사람인가? 그런데
그 다음 너희 부친을 불러다오. 오. 기사 톨버즈의 딸 리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결투를 신청하러 왔다. 결투라니 우리 아빠랑 네가? 그렇다. 오, 그치만 아빠는 지금 없는데. 마침 자리를 비웠죠. 뭐냐, 없는 건가? 내가 두려워 숨었구나. 어, 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나이 때는 자기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죠, 보통은. 그럼 그렇다면 네가 그 딸이라는 거군. 응. 응, 밀이라고 해. 자, 오마이모 強いのか? 그렇군, 밀. 그럼 너는 강한가? 어? 나는 별로 무술 교실 한 번밖에 안 나가봤어. 소다나. 確かに 아무리 強そうじゃないよな. 하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구나. 오, 좋아. 그럼 너, 내가 단련시켜주지. 너무 대사를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한다. 에? 나니 기미스르나. 뭘 신경 쓰지 말아라.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단련시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 그럼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또 오겠다. 오, 그래요? 다음에는 친구로서 와줘. 가버렸다. 아, 저기 잠깐만. 아, 가버렸네. 도대체 뭘 하는 애였을까? 자기 페이스가 굉장히 강한 아이네요. 그쵸? 오호,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 같은데? 체력 100이고요. 매력은 0. 업보가 왜 올랐을까요? 너 친구 사귀었다면서? 우리 딸. 다정하게 말한다. 나 오늘도 건강해요. 근데 왜 양심이 떨어지니? 아빠도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헤헤. 좋아 좋아. 드레스를 한번 사볼까? 한번 보러 갈까요? 돈이 1900원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마음대로 보세요. 가을에 입을만한 드레스. 기품이 15 오르는데 사실 지금은 좀 필요가 없겠다. 무술복. 수도복. 아하. 어, 너무 궁금하다. 드레스 한번 입어볼까? 다음에 살 때 입을까요? 볼까요? 그런 게 낫겠다. 기품은 지금 알바하다 보면 떨어지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뭔가 그럼 체력을 올려주는 도구 같은 게 있을까? 그래,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이지? 사고 싶어요. 천천히 봐. 모형 칼. 이거라도 살까? 견습 지팡이. 아, 마법도 있구나. 가죽 갑옷. 심지어 가죽 갑옷의 이 가격조차도 품앤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 오호. 파워리스트. 이게 체력이 5 오르긴 하는데 약간 노가다를 위해서 마련된 아이템 같은데? 나중에 엔딩 직전에 막 사가지고 능력치 맞추는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이대로 하고요. 딱히 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칼이나 하나 사줄까? 그건 연습용 모형 칼이야. 워볼프 씨의 도장에서도 사용하는 꽤 좋은 물건이야. 이거 하나 사줘. 고마워. 지팡이를 살 걸 그랬나? 안녕히 계세요. 또 와요.
착용은 어떻게 하죠? 모형 칼. 어? 스테이터스. 장비는 따로 못 하나? 헬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고요. 장비를 따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쵸? 그렇구나. 오, 인사. 아, 두 번째 대화에서는 능력치 변화가 없군요. 아빠 안녕. 오늘 아침 뭘까? 따로 이렇게 착용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갖고 있으면 되나? 아, 아니면 혹시 공격 레벨이 채워지지 않아서 차지 못하는 건가? 아무튼 다음 화에서는 이 이후에 가을을 어떻게 보낼지를 한번 함께 해보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